얼굴 하는데 이게 비몽을 좀 보고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텍스트로 막 소녀상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 말고보다는 실제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송로 포인스테이션 인사동. 소녀상이 아니지. 아니 그게 아니지. 꿈이 뭐니? 그래서 할머니도 꿈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으로 잡혀가서 꿈을 이루지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 연세가 많고 할머니들이 그래서 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보라고 외국 사람들도 보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야. 일본에서 할머니들이 많이 끌려가가지고 같이 함께 이 버스를 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아프지요. 한숨 풀어주세요.